안녕하세요. 진실의 조국입니다. 오늘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번 영상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오보 바로잡기는 아닙니다. 그러나 과거 국정원에서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을 음해하려 했는지, 어떤 공작을 벌였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이번 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한 개인을 향한 국가기관의 이러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가 조국이라 그런지 언론은 이를 보도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진실의 조국에서라도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공론화하고 보다 더 알리기 위해 이번 편을 준비하였습니다. 자, 그러면 국정원이 조국 전 장관에게 어떠한 작당을 벌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분명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던 때였습니다.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표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민정수석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공직을 수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. 꼭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검찰과 언론을 통해 조국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전방위적인 공격이 자행될 것임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는데요. 이는 당시 국정원의 보고 문건을 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조국 전 장관을 지목해 종북 좌파 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워 고강도 압박을 가하겠다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2011년 1월에는 종북 핵심 인물로 조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 및 확산시킬 것을 지시, 트위터 등을 활용해 여론전에 몰두하라는 업무 지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 이와 더불어 사이버 특수활동 보고서에는 악의적으로 비판 여론을 조성하라는 업무 지시까지 내렸습니다.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본색을 밝히라느니 하면서 특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인물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고 그가 동경했던 때는 이명박 정권 때였습니다. 그가 일전에 했던 이명박 정권 때가 가장 쿨했습니다 라는 발언은 한때 회자되기도 했었죠. 할 때 뭐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. 이처럼 국정원 사찰 기록을 보면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표적으로 삼았던 조국을 이명박 정권을 사랑했던 윤석열이 저격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이 내용은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.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리전 전개 및 비판 여론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조국 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걸어 해임 및 자진 사퇴를 촉구하도록 했습니다. 문건을 보면 SNS상의 규탄 그리고 댓글 달기 돌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게다가 여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의 외고 국제반 재학이라는 정보 수집까지 활용하라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?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에게 벌어진 일들은 이미 2011년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설계된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대로 실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. 당시 국정원은 전방위 특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조국 죽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
그리고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, 모욕을 주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. 절대로 속아선 안 됩니다. 조국 전 장관에게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은 조국을 표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. 부디 이 영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모든 오해들이 하루속히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. 여론전과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. 그들은 여전히 10여년 전 국정원의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. 그들의 농간에 부디 놀아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오랜 기간 특정 세력의 표적이 되었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가 결국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억울한 마녀 사냥을 당해버리고 말았던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.